말씀의 제목은 신부여 신랑을 분별하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신부여 신랑을 분별하라 이렇게 붙인 것은요,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데라 교회를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믹스드 메리지. 이 믹스드 메리지는 뭐냐 하면 그냥 한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도 하고 저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신랑이 누군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여러 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여, 진짜 신랑이 누군지 좀 분별하길 바란다. 아마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게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버가모는 헬라말로 페르가모스. 여기 페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가모스, 가모스는 뭐냐 하면 결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결혼인데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우리 주님과 결혼했으면 주님이 양날선 검을 가진 자로 나타나지 않으셨겠죠. 다른가하고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버가모는 여기인데요. 에베소, 서머나, 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버가모가 제일 북쪽에 있네요. 이 버가모에는 이제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이게 행정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가 여기 와서 병을 고치고요. 감사의 뜻으로, 뭐 황제가 또 이렇게 감사의 뜻을 하면은 큰 걸 주잖아요. 이렇게 큰 이 뭐 스타디움이랄까요? 이 극장이랄까요? 야외 극장이죠. 이게 원형 극장. 이런 거를 지어줬대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도서관이 발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고 여기 버가모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두 개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가만 보니까 우리가 책을 만들 때 파피루스 종이를 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드는데, 버가모도 우리가 만든 파피루스 종이를 수입해다가 책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파피루스 종이 안 팔어 이렇게 됐어요. 그 책을 못 만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연구해봐라 이렇게 되니까 양피지에다가 양피지를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을 쓰는 것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하고 버가모 도서관하고는 하여튼 책을 많이 양서를 보관하고 또 빌려주고 뭐 그런 두 센터가 서쪽 센터, 동쪽 센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의료 중심지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서는요, 이 버가모가 800년 동안이나 의료 중심지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또 황제 신전, 그러니까 로마는 서쪽 센터, 황제를 섬기는 서쪽 센터, 버가모는 동쪽 센터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의료, 치료가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을 걸리면, 뭐 불치의 병 걸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쓸 데도 없고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병 고치러 이곳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한 사람도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몸이 치료됐나 봅니다. 그래서 큰 5,000명을 수용하는 큰 야외 원형 극장을 크게 만들어서 좋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를 보고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고요. 제우스 신 섬기기도 하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그 신도 섬기고 술의 신도 섬기고 또 여기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전들이 쫙 동쪽 황제 숭배센터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이 침입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지러웠고요. 그런데 거기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지역을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세라고 할 만한 것이 실제로 있었죠. 황제 숭배 중심지. 제일 처음에 황제 숭배를 시작한 곳은 이제 서머나인데 꽃을 피운 곳은 버가모. 그 신전에 가가지고 분향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증명서를 받습니다.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뭐 제우스 신, 뭐 제우스 신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주신이고 이제 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휘휘 감고 있는 그런 신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신인데 이 신은 뭐냐 하면은 아스클레피오스인데 이름이 으스레 신입니다. 그러면 왜 뱀이 으스레 신의 상징이 되느냐?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이제 WHO, UNWHO의 이 상징도요. 뭐 세계 지도가 있고 그 가운데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 뱀이 도대체 뭘 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 이런 뜻이, 치료한다, 병 고친다 이런 뜻이. 또 군부대, 그 의무부대 상징, 병원 상징이 보면은 이렇게 지팡이가 있고 뱀이 한 마리나 두 마리 휘휘 감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뭐냐면 치료한다. 이게 바로 여기 버가모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버가모에서 이런 신을 섬겼거든요. 이 신의 이름이 아스클레피오스. 근데 왜이 뱀을 이렇게 섬기냐 하면은 참그 이유를 알고 나면 정말 너무 황당해요. 뱀이 어떻게 하냐면 뱀이 자라면서 허물을 싹 벗잖아요. 허물을 벗고는 아주 더 건강하고 튼튼한 뱀이 돼 가는 거예요. 더큰 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와, 뱀은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면 죽는 게 아니고 더센 뱀이 되네. 아, 더 빠르고 더 강한 뱀이 되네. 와, 뱀에는 치유 능력이 있나 봐. 회춘하나 봐.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지나 봐. 강해지나 봐. 그래가지고 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아스클레피오스. 그 아스클레피오스만 섬긴 게 아니고 뭐 술의 신 있잖아요. 바카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바카스. 우리 한국의 바카스 드링크. 그런 게 이제 바카스가 술의 신이거든요. 또뭐 농업의 신, 뭐 지혜의 신, 아데나 뭐쭉 하여튼 자기들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신들은요, 다 모셨는데 그왜 그러냐면 거기가 한 300m 정도 이렇게 구릉이래요.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신전 지어놓고 황제 신전 지어놓고 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 위에 확 이렇게 보이고 하니까 아마 그런
지리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아스클레피오스 그 신전에 스파를 만들어 놨대요. 그게 이제 아스클레피움이라고 그래요. 스파를 만들어 놓고 그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스파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하면은 몸을 이렇게 담그고 하면은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거기 무슨 뭐그 약수 있잖아요. 유황이라든지 뭐 이런 미네랄이 몸에 들어가면 피부병도 낫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파를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피도 잘안 통하고 하는데 와서 몸을 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아 치유가 됐다. 머리가 아팠는데 개운해졌고 아, 피부 혈색이 좋아졌고 피부병이 나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확 퍼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 치유받는다. 그러니까 뭐 황제도 오고 로마 귀족들이 돈을 막 싸가지고 와서 치료받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신전이 많으니까 또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 자기가 속한 곳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신전에서 제사드리고 치료받고 제사드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아,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책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연극장에 가서 연극도 보고, 이러니까 여기가 막 종합 관광지가 된 거예요. 버가모가. 사실은 행정 수도인데. 자, 여기에 예수님이 그 지역은 너희들이 생각할 땐 종합 관광지고 행정센터고 뭐 학문 중심지고 너희들이 생각할 땐 의술의 중심지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나. 이런 양날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이 양날검은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닌데, 굉장히 그때는 첨단 무기잖아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좌우의 날선검, 양날검, 이 양날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입에 칼을 물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입에서 양날검이 나온다는 거는 이 양날검의 뜻이 있고요. 그게 입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좌우의 날선검은 뭐냐 하면요. 유스 글라디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황제에게 이제 어느 지역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 아무개는 매달 며칠부로 버가모 총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이 전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출발하기 며칠 전에 황제에게 임무를 받으십시오. 그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이제 파송하는 뭐 얘기를 하고 뭐 파송장을 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황제가 칼을 하나 딱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어요. 황제가 주는 칼 이름이 뭐냐면 유스 글라디. 우리말로 옮기면 칼의 권리, Right of Sword, 영어로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최종 재판권이에요. 뭐 중간에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판단이 여러 개 있어서도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총독이 그 칼을 딱 들고 와가지고 이거라고 딱 판단하면 그게 최종 판단이, 즉 대법원 판단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수를 내가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라. 그러면요, 사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 칼을 못 받은 사람, 이 칼을 못 받은 총독은요, 일일이 중앙정부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 했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내가 너를 석방할 수도 있고 너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칼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 총독들이 칼의 권리를 가진 총독을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 총독의 심기가 불편하면 자기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최종 판결, 다신 뒤집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형이다 그러면 그러고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그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칼을 직접 휘둘러서 죄인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칼을 딱 보면서 칼을 딱 집는다든지 앞에 딱 놓고 뭘로 하죠? 말로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을 사형에 처하라. 즉, 예수님을 놓고 놓아 죽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는 사형에 처해라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안 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분명히 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형할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 무죄. 이렇게 하면요, 그냥 석방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력이 두려워가지고 유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뭘로 결정했어요? 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칼은 그 권세를 받은 거고 말로 결정했어요. 그 예수님 입에서 양날검이 나온다고 하는 말은 이 권세,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권세가 예수님의 입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달렸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칼의 권리를 가진 총독을 무서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육신만 죽이는 총독을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은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 칭찬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거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끝까지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여기서 굳게 잡았다는 거는요, 크라테오인데 지금 이 버가모하고 두아디라 교회의 핵심 단어가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붙잡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람의 교훈을 붙잡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우리의 주인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의 신랑으로, 누구를 우리의 신랑으로 할 것인가? 자, 이 안디바, 안디바는 이제 안티파스인데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황소 모양으로 만든 이 노쇠 솥, 뭐 이 제단이에요, 여기가. 여기 이제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제우스 신이 돼지를 좋아하니까 돼지를 구워가지고 태워가지고 신에게 바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소나 돼지나 양 대신에 누굴 집어넣냐? 안티바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장작을 막 떼가지고 벌겋게 단 노쇠에 이 몸이 찢어지고 나중에는 익어버리고 나중에 타버리고.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크라테오. 이렇게 해서 안디바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안디바가 누구냐? 나중에 보니까 그 석공들이요, 황제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신전 지어라, 돌 따듬어라.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아, 이거 안디바 당이구나. 그래가 그 석공들이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 안디바 당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안디바도 뭐 이런 석공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냥 그건 추측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분이 교회에서 신앙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주님 이름을 붙잡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칭찬거리죠. 이거는 주님이 보셨을 때 너무 귀하다, 장하다. 그런데 그 교회에 책망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요 지키는 자들이 또 크라테오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크라테오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곧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발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발람이요. 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아방이 발람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돈을, 황금덩어리를 주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러 올라가면 자꾸 축복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근데 돈은 받았고. 그 모하방이 아니 돈 받고 저주도 안 해고 주고 자꾸 축복하고 이게 뭐냐? 돈 도로 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면 한 가지 계책을 알려주겠다. 그 계책이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안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남자를 타락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합 여자들 예쁘게 차려입게 하고 아 좀 요즘 말로 좀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하고 섹시하게 입고 뭐 이렇게 향도 좀 바르고 그리고
디너에, 신전에 디너에 초대해라. 그 사람들이 뭐 광야에서 뭐 메마른 음식 먹고 뭐 이런 맛있는 거못 먹었을 텐데 고기도 좀 해놓고 거기 술도 좀 준비해놓고 하면 고기 먹다 술도 먹고 이러다가 이제 또 그러고 이제 거기서 뭐 모압 신전에 여사제들하고 이런 음행도 하고 그러면 자연히 우상신을 섬기도록 유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오히려 벌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어나갔잖아요. 병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타락시켰는데 이 교훈이요. 이 교훈이 니골라라고 하는 니골라 당, 니골라 집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당이 이 발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네,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 이름이 나왔죠? 여기서도 지금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발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주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부터 주인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결국은 뭐술 먹고 여자하고 뭐 거기 신전에 여사제들하고 그런 뭐 성적인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신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신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을 바꾼 사람이 많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거기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그, 다른 신전에 가서 지금 절하고, 다른 신전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도 또 멀쩡하게 또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양날선 칼, 양날검을 가진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한번 살펴볼 만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또 우리가 다른 것도 섬기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버가모예요. 페르가모스. 결혼을 여러 사람하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 결혼했던 신부가 다른 것들하고 막 신부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가 진짜 남편인지 몰라. 이런 거를 이제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라고 그러지 않고. 그럼 주님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분만 선택해. 주님만 선택해야 돼요. 뭐 니골라당의 교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범죄해도 한번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하고 이제 같은 거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사람을 더 사랑하든지, 이 사람을 덜 사랑하든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의술의 신을 제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너희가 하나님과 공부, 도서관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도 내가 뭐 영화를 얻고, 하나님은 또 필요하면 또 하나님 찾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두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세네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황제 숭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나의 주님은 황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죄가 안 된다. 왜? 그거는 입으로 한 거니까 입은 나중에 다 썩을 건데 그입 가지고 그입 가지고 천국 갈거 아니니까 영이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렸으니까 주인이 여럿이다. 황제한테도 나의 주, 으스르 신한테도 나의 주, 제우스한테도 나의 주. 그래도 지옥에 안 간다니까. 그래도 천국 갈수 있다니까. 너희 진짜 신랑이 누구냐? 너희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선택하라. 그리고 바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 여기도 보면 내 입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뭐 칼을 휘둘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입의 말씀으로서 양날선검, 총독의 유스 글라디 같은 그 권세 있는 결정적인 최종 판결, 그것으로 너희를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요. 감추었던 만나는 뭘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없으면 그대로 살지 못해. 생명을 지켜준 하나님의 공급, 그 만난데 하나님의 그거를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죠? 바벨론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릴 때 와서 다 가져갔어요. 뭐 여기 뭐 이런 매너라도 가져가고 뭐 금그릇 뭐 이런 거 다 가져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뭐가 하나가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왔을까요? 언약궤. 언약궤가 어디서 사라진 거예요. 누가 감췄을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그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만나도 사라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만나는 누구냐? 만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 감췄던 만나는요, 예수님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흰 돌을 준다고 그러는데 흰 돌이 뭐냐 하면은 무죄 선고 재판했을 때 유죄다 무죄다 결정이 나면은 무죄한 사람에게는 흰 돌을 주는 거예요. 유죄 이 사람 뭐 감옥에 몇 년 살아야 돼. 이 사람은 뭐 사형시켜야 돼. 그러면 검은 돌을 주는 거예요. 검은 돌 받으면 죽음이에요. 흰 돌 받으면 살아요. 또 올림픽 경기에서 1등 하면요. 흰 돌을 줘요. 그럼 그 흰 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황제와 만나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노예들이 해방될 때는 흰 돌에다 이름을 새겨줘요. 그 돌을 가지고. 너 얼마 전까지 거기 노예였잖아. 아니 여기 제 이름 여기 적혀 있죠. 제가 해방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극장에 들어갈 때도 흰 돌에 이름을 새겼대요. 예수님이 흰 돌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겠다.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천국에 입장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밖으로 알려진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애칭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는 서로 부르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거 뭐 이거 친밀한 사이에 주고받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친밀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을 섬겨가져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분별력이 없는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되라.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칙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말은요, 분양한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또 continual sacrifice, 희생제물을 계속 드린다. 계속 뭘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계속 뭘 태웁니다. 뭘 태우냐, 거기 용광로가 있어서요,
계속 뭐를 뗍니다. 그러니까 버닝 인센서, 컨티뉴얼 세크리파이스 이 컨셉하고 딱 들어맞죠. 계속 불을 떼가지고 쇠를 녹여가지고요. 병기구를 만들어요. 뭐 노트구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뭐 전차 바퀴도 만들고 이런 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병기 제작하는 병기창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군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자주색 옷감이 유명하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요 지역인데요. 버가모 동쪽에 있죠. 두아디라가. 근데 이 두아디라는 이제 뭘 섬겼냐면 아폴로 신을 섬겼어요. 자기들은 트립나스라고 그래요. 아폴로 신을 섬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제우스 신은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나.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양인데, 태양신인데 아폴로고.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아구스투스, 로마 황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투스는 누구의 손자? 제우스의 손자. 그래서 아구스투스를 신으로 섬기는 이제 논리가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막 신전을 지어놓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아구스투스가 기분이 좋으면 제우스가 기분이 좋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다잘 된다,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거예요. 뭐 제우스가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여기 이제 보라색 옷이 유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이 이주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산업을 많이 발전을 시키고 상업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개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래서 신전에서 뭐 술과 고기를 먹고 또 여사제들과 뭐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아주 많이 썼어요. 동쪽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자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 근데 빌립보 갔는데 보통 도시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이 있고,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참여해서 예배드리다가 거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럼 오늘 강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강가에 갔더니, 아, 누가 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인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인 여성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자주색 옷감을 떼다가 파는데 바로 이 두아디라에서 나는 이 자주색 옷감을 떼다가 유럽에다 파는 장사예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아마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 두아디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흔적들이 있고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아주 또 특이하게 생긴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이게 다 이제 그 두아디라 지역에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이나 그 지역의 그런 것하고 관계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럼 불꽃이 뭔가? 용광로의 불꽃이에요. 용광로 환하게 밝게 아주 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용광로의 불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용광로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과 속 생각, 속에 있는 생각, 우리가 숨어 사는 은밀한 행위까지도 다 보시는 주님. 속일 수 없죠.
다 드러나죠. 빛난 주석은 용광로에서 샘물이 막 벌겋이 흘러서 나오죠. 그럼 거기 뭐가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는 거지. 나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고 풀이고 뭐 종이고 옷이고 다이면 다 타는 거예요. 이 심판. 이 용광로에 이 샘물같이 확 빛나는 막 이런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 이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왜? 너희들이 아폴로 믿잖아. 아폴로는 진짜 신 아니야. 그 너희들이 만든 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요, 좋은 점이 많아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일을 잘하는 교회예요. 그런데로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문제가 뭐냐면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교회에 나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작가는 니골라가 그렇게 했어요. 니골라가 잘못된 신학을 퍼뜨려가지고 육체는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의 지장이 없다.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됐고, 여기는 뭐냐 하면요, 여기도 보면 가르쳐 꿰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여기서도 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음해도 괜찮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렇게 타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학 사조가 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버가모 교회처럼. 그래서 뭐 어떠냐, 문화다, 뭐 소수자 그런 거 하는 게 시대 정신에 맞다, 뭐 시대 정신 자꾸 얘기하고, 민중들이 뭘 원하느냐, 민중이 하나님이다 자꾸 이런 소리 하고.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 합니다. 심지어는 밥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까지 해요. 신학자들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밥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밥에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밥 때문에? 물론 뭐 굶으면 죽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 얘기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이세벨은 뭐냐 하면요, 교인들을 깨어가지고 바깥으로 가서 타락하게 만드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들을 폄하하고 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14만 4천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14만 4천을 구원하실까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구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 14만 4천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 이 이방 신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온 여자잖아요. 아합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네 지역에 있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신학 교수들을 초청해다가 여기서 그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바알 신학생들을 만들어내고 바알 사제들을 막 길러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뭐 해갖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한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반하는 세력들을, 그 사상들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휘젓는 거예요. 자기 세력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자기 팔을 만들고. 그래서 반대파를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주님을 믿는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남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이세벨이 날 잡으러 죽이러 온다고 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하나만 남았다고? 아니,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교회 안에 바로 믿는 사람들을 다 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에서 틀렸고, 저 사람은 예언하는 거 보니까 틀렸고, 저 사람은 말씀만 공부하는 거 보니까 틀렸고, 다 하고 자기 세력 아니면 다 쓰러뜨려. 여기 이세벨이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고 이세벨을, 고 가짜 선지자를 침상에 던지겠다. 죽게 하겠다는 거죠. 중병에 들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환란에 던지겠다. 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던진다, 던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 던진다, 던진다. 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주석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그 샘물 같은 그런 발, 주석발, 그다 심판, 그다 무슨 무슨. 그리고 그 자식들을 죽였다. 모든 교회여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라.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자, 버가모 교회는 믹스드 메리지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 이 사람도 주인 됐다가 저 사람도 주인 됐다. 하나님도 믿었다가 황제도 믿었다가 뭐 아스클레오피우스도 믿었다가 제우스도 믿었다가 수레신도 믿었다가 돈, 섹스, 권력, 우상,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 그냥 교회에 어떤 리더가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에 바로 믿는 사람들을 다 흡수하고 전부 자기 사당 조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병 고친다고 무조건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주술로 병 고치는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하라. 예언한다고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이런 거 분별하라는 거거든요. 분별하라. 그런데 일반 교인들 있잖아요. 일반 교인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세요. 그냥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지키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이 지킨다, 붙잡는다, 굳게 잡는다. 딱 크라테오인데요. 오늘 두 교회는 크라테오가 핵심 단어예요. 정말 제대로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나 거기 이세벨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그렇게 타락한 신앙으로 갈 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던져질 것이고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사는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자, 버가모 교회는 다른 많은 것들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믹스드 메리지. 우리가 유월절 준비할 때 보면 누룩을 다 없애지 않습니까? 누룩을 없애야 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견눈질하고 거기 한눈 팔고 있는 것을 다 제하라. 버가모 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제하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왕로로 타고 다른 것이 어떤 뭐 정치적으로 뭐 영향력을 미치고 사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교인들을 쓰러지게 하는 병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른 것들이 왕로로 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걸 분별해라. 분별해서 그걸 내쫓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라.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 자는 주님이 상 주신다. 반드시 보답하신다. 감춘 만나를 주신다 그랬고 흰 돌을 주신다 그랬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 주신다 그랬고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새벽교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그래서 분별해서 주님만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 저희들이 우리 속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더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당을 짓고 거기에 굴복하고 주님은 저 뒷전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굳게 붙잡고 사는지 무엇을 붙잡는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 말씀을 주님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외에 다른 것 붙잡고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면 주님에 의해서 온전히 제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하 아도나이 베이쉬 메레하 야에 아도나이 파나 엘레하 베호니카 예사 Shalom, Yevareh.